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함월산 지린사 약사전의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림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함월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천주국의 승려 광류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 절의 약사전에는 매우 그 오래된 주련 넉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글씨는 잘 쓰는 글씨인데 너무 보관 상태가 나빠가지고 하루빨리 이걸 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글씨는 다 해독이 되는 때문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동방세계 명마늘이라. 동방세계, 동방에 있는 세계 중에 마늘, 명마늘, 이름이 마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세계 이름은 마늘인데 거기 불호유리광교결이라. 불호유리라 하는 것은 불호는 부처님의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불호, 부처님의, 거기에 사는 부처님의 이름은, 호는 뭐냐면 유리광보살이다. 유리광보살이라 하는 그런 부처님이 거기에 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광보살이 어떠냐 하면은 교결하다,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세계 마늘세계에 있는 부처님은 유리광보살인데 그 보살은 항상 맑고 깨끗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부처님 명호는 유리광보살이며 맑고 깨끗하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나반신통 세소희라. 나반신통이란 말은, 요 나반은 나반존자를 뜻합니다. 나반존자의 신통력은 세소희라. 세상에도 희귀한 바라, 세상에도 드문 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반존자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 바라. 행장현하 임시위라. 행장이란 말은 우리가 멀리 떠나갈 때 무슨 그 짐을 싸고 준비하는 걸 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숨는다는 뜻도 되고, 현화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행장을 차려서 나타남이 임위시라.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투움과 감추움을 마음대로 하시네. 사실은 이걸 의역을 하니까 이래 되는 것이, 글씨 그대로는 행장을 꾸려서 나타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시네, 그렇게 되니까 그 뒤에는 행장을 꾸린다 그런 것은 떠나는 거고 또 숨는 것도 암시적으로 있다 해서 의역을 이렇게 많은 불교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딸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동방세계 이름은 마늘인데 거기 부처님 명호는 유리광보살이며 맑고 깨끗하네. 나반존자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 바라. 나툼과 감추음을 마음대로 하시네. 이 시간에는 함월산 지린사 약사전의 출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